최근 유튜브에서 선정적인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 AI로 가공된 것인데요. 아이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돼 문제입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채널의 정체는 뭔지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파헤쳐봅니다. 회의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취재 중이었습니다, 취재 중. 이상한 거 보고 있는데? 아니, 이거 그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진짜 많이 올라온다서 취재하려고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유튜브 상에서 일본 여성이 속옷을 입지 않고 얇은 상의만 입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신체 주요 부위만 살짝 가리고 나체로 있는 영상들이 수십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바로 이와 같은 구도로 거리를 걷고 있는 영상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이거 로그인을 안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세 아닌가, 말세? 어허이. 댓글 중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캐릭터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는데요. 뉴스페이스 팀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희한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장난하는데? 얼굴은 근데 봐도 별로 AI 같지가 않아요. 유튜브에 돌아다닌다고요? 네, 그냥.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연령 제한 없이? 연령 제한 없어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요? 얼굴이 살짝 어색해요. 픽셀이 조금 깨진다랄까? 네. 그냥 얼핏 봐선 진짜 티 안 난다. AI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는 상황. AI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0.25배속으로 프레임들을 살펴봤는데 얼굴에 이렇게 몇 가닥의 이제 프레임을 겹친 레이어가 좀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후반 작업 같은 걸 좀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데 이 부분에서 아 이거 딥페이크 영상의 특징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그러면 일반인이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하루도 안 걸려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고 조금만 사양을 이 딥페이크에 맞는 걸로 맞춰서 한다면 뭐 하루가 아니라 사실 몇 분만 해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의 채널을 취재해보니 다른 SNS 계정에 더 자극적인 것이 있다며 다른 플랫폼으로 유인을 합니다. 이 플랫폼은 해외의 구독 기반 성인 사이트로 유료 결제가 필요한 곳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는 영상으로 인지도를 얻고 유료 성인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벌려는 것이죠. 코드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도 그렇게 관리되기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노출과 성적인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를 통한 음란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AI 시대에 맞춰 음란물에 대한 심의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이턴 기자, 방귀남 기자였습니다.